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봉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박싱 영상의 주제는 저의 이 비밀스러운 택배인데요. 이거를 8월 언제냐? 8월 9일. 8월 9일 맞나? 어쨌든 그때에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무려 한달 동안 주문을 확인했다는 멘트조차 없었거든요. 계속 주문 상태였습니다. 주문 확인도 안 하고 계속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주말에 메일로 인보이스가 날라오더니 갑자기 당장 배송을 해가지고 오늘 바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새로운 요거는 제 동전 지갑 겸 카드 지갑 겸 하여튼 얇은 지갑입니다. 짜잔!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반지갑 형태고 구찌 제품입니다. 구찌 패들락 제품이고 엄청 예쁘죠? 3년이 넘었어요. 이게 18년도 3월에 제 생일 선물로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엄청 예뻐했던 건데, 가방을 좀더 조그만 거를 들고 싶을 때, 미니백을 들고 싶을 때는 얘가 되게 좀 두툼해가지고 부피가 부담이 돼서 그 조그만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8월 어쩌고가 저희의 1500일이었거든요, 무려. 그래서 그거 선물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얘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스토리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8월 11일에 구매를 했네요. 8월 11일에. 왜냐면 그때 당일날은 여름 휴가를 간다고 사지를 못했고, 그 휴가를, 단양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막 구경을 하다가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구경을 했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았거든요. 근데 걔가 지퍼가 뻑뻑해가지고 조금 아리까리했었는데, 뭐 저는 괜찮겠다 했는데, 그때 판매하시는 점원분이 자기가 뭐,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죠? 하면서 가지고 가더니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가져서, 아, 고객님, 이거 아무리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불량인 것 같다. 이거 이렇게 하면 100% 찢어진다. 막 이러시면서, 이거 수선하려면, 지퍼 가려면 또한 20만 원 돈이 든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받아서 해보니까 엄청 뻑뻑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뭔가 고장을 내신 게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는 걸 가져가기 찝찝해가지고 스토어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되네 하면서 덧큐띠가 딱 사줬어요. 바로 딱 사줬는데, 근데 거의 한달 동안 구매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 이것들이 하면서 여기 막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뭐 2주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덧큐띠가, 아, 안 되면 뭐 2021년 FW도 있어,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딱 와가지고 이거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저의 새 카드 지갑 겸 코인 지갑이고요. 루이비통 제품입니다. 거의 신상급이죠. 그래가지고 GP 코인 포스에서 제품 번호 M80677. 소재는 기타 모노그램 캔버스. 근데 이렇게 택배가 너무 평범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페이크다, 너무 택배가 서민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런가 이랬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모든 택배는 똑같은 모양인 것 같기도. 그냥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뭔가 화살표가 있네요. 여기가 뜯는 건가 봐요. 일로 한번 뜯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뜯으니까 여기 개봉된 상자라는 문구가 뜨네요. 대박. 약간 솔직히 이런 명품은 항상 백화점 가서 샀거든요. 백화점 가서 좀 뭐라 해야 할까,
대접받고, 약간 그런 설명 듣고 이런 게또 서비스, 그 가격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백화점에 가서 사는 거를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기분이가 좋네요. 박스에 이렇게 루이비통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는 엄청난 서민의 상자지만 막상 열어보면 루이비통이 숨겨져 있는 이런 진실. 너무 예쁩니다. 짜잔! 요거는 아마 영수증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루이비통, 비통이네요. 영수증이 있고. 루이비통의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카드가 있네요. 화장품, 향수, 손세정제, 소독약 등과 같이 유분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라.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메일로도 요 영수증을 보내주던데, 요렇게 하드카피라도 보내주네요. 역시. 예뻐요. 예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선물을 할까면 카드를 쓰란 걸까요?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이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세트고요. 그럼 루이비통 종이 쇼핑백도 넣어주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백화점에서 샀다면 이렇게 딱 해서 얘가 딱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닷겟띠. 고마워. 저의 세 번째 루이비통입니다. 루브탱이죠, 루브탱.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물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짜잔. 너무 예쁜 것 같아. 잠깐만. 사진을 좀 찍, 사진 좀 찍을게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또 덕큐티한테 인증을 또 해줘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퇴근하고 필라테스 하고, 필라테스 7시에서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영어 수업 1대1로 듣고, 지금 씻고, 지금 이 언박싱 영상까지 찍고 있거든요. 사실 진짜 귀찮은데, 오늘 택배를 받아가지고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언박싱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서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 너무 부지런한 차고. 이게 좀 이렇게 이불 때문에 좀 못생겼긴 한데, 이렇게 이불 때문에 못생겼는데 뭔가 예쁘네요. 참 신기하네.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자, 일단 덕후들을 위한 인증샷은 이렇게 남기기로 하고요. 이제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샤라라랑랑 라라라라랑.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파랑색이랑 이 약간 오렌지색 같은 이 황토색이 되게 보색 대비가 잘 되지 않나요? 이것도 이게 카드인가 봐요. 이게 카드인가 봐요.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게 혹시 선물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넣어주나 봐요. 이거 덕큐띠가 나한테 선물할 때 편지 써야 되는데, 제가 맨날 편지를 쓰라고 강조하는, 생각해보니까 또 편지를 안 썼네. 편지 이걸 써준다고 했는데 또안 썼네. 아, 진짜. 이거 어쨌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택이 바로 이렇게 달려있네요. 보이시나요? 72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겉감은 캔버스고, 안감은 가죽이에요. 너무 예뻐. 보실래요? 제가 제 취향을 진짜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 신상이거든요? 따라라란. 너무 예쁘다. 미쳤나봐. 헐, 진짜 예쁘지 않아요? 대박인데? 헐, 진짜 예쁜데? 그때 봤던 것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사는 거는 특징. 주변에서 들고 다니는 걸 그래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제 주변에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스테디셀러 같은 걸좀 갖고 싶긴 한데, 근데 또 막상 고르는 건 항상 이런 좀 뭔가 다른 게 눈에 들어와.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게 뭔가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손으로 그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딱 프린팅 된 느낌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컴싸로 그린 것 같은 그런 LV 로고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핑크가 약간 핑크라기보다는 좀 베이지색 같기도 하고, 이런 웜톤인 저에게 되게 딱 맞는, 이렇게 해서, 가방에, 여기서, 가방에서 탁 꺼내놓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하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제가, 확실히, 가죽이 뭐 고급스럽고 좋은 거긴 한데, 오, 부드럽게 잘 되네요, 다행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게 막 탁탁탁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거는. 부드럽게 잘 되는 제품으로 온것 같아요. 이거, 스크래치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비싼 거잖아요. 오. 여기 살짝 뭔가 찍힌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 아마 이거 반품하면 저 이거 못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온라인 거기 상에는 없다고 뜨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인 거를 덧큐티에게 보여줘야지. 힝. 아쉽다. 예쁘긴 한데. 헐, 근데 진짜 예뻐. 보실래요? 아니, 더 예쁨.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예쁜데? 봐봐요.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원래 코인 넣을 수 있는 이게 GP 코인 퍼스예요. GP 그리고 코인 퍼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카드도 보이세요? 여기 두줄 있거든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위에도 하나 있다. 셋. 그러면 카드가 이쪽에 하나, 둘, 세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동전 넣을 수 있고. 하고 중간에 이 포인트가 되는 이 호피무늬 너무 예쁘죠? 진짜 귀엽다. 대박. 그리고 여기도 카드 주머니 하나 있고 여기 동전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저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았네요. 얘는 크림 색상이라고 돼 있고 GP 코인 퍼스입니다. 너무 예뻐. 어떡하지? 이게 썸네일. 이게 더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늘은 그래서 너무 안에가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너무 덕큐띠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큐띠에게 원래 잘했지만은 저도 제가 훨씬 얘보다 가는 것 같아요. 훨씬 얇죠? 응.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두껍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돈, 여기 돈 지폐 넣는 칸도 있는? 이건 아예 반지갑이거든요? 근데 얘도 솔직히 되게 예뻐요. 얘는 좀 고급진 느낌이죠? 얘는 좀 고급진 느낌인데, 얘는 여기 똑딱이가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패들락 장치가 여기 하나 더 있고 열 때는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얘도 예뻐요. 근데 얘는 완전 깜찍이 스타일이지 않나요? 이게 역시 나의 첫 번째 지갑이고 이게 약간 두 번째 그런 가벼운 느낌인데 세컨 퍼스. 그죠? 여튼 여기까지 저희 언박싱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있어서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점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가 된다고 해서 지금 재고가 확보되어 있고 바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요거를 제가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제작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구 신세계에 갔을 때이 지갑이 있는 데가 대전인가? 거기랑 부산에 있는 신세계에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거 사겠다고 거기까지 갈 의향은 없었고, 그냥 온라인에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힘들었습니다. 사실 1500일이 된 지는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받게 됐다는 점. 그래도 뭐 늦게 받아도 기분은 좋네요. 그때 또 맛있는 거 먹고 했으니까. 저는 기분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근데 지금 당장 돈은 못 넣겠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뒀다가 좀 기분이 풀리면 돈 넣어서, 카드 넣어서 들고 다닐게요. 일단은 뭐 얘는 이제 찍은 김에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을 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사실 제가 뭐 그닥 들고 다니는 것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잘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본 김에 What's in my bag 영상을 찍겠습니다.